걸그룹 애프터스쿨보다 배우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 나나가 연애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끈다. 나나는 영화 꾼 개봉을 앞둔 15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. 지난해 드라마 굿와이프로 본격 연기를 시작했으며 개봉을 앞둔 꾼에 이어 드라마 사자에 캐스팅되는 등 쉴 새 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나나는 바쁜데 연애는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시간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. 그는 사랑을 만난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. 그런데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. 인연을 만난다면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. 이어 연기 멘토인 전도연을 언급하며 선배님은 사랑을 많이 하라고 코치해주신다.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전하기도 했다. 모델 출신인 그는 걸그룹 애프터스쿨로 활동하다 지난해 드라마 굿와이프로 연기 활동을 본격 시작했고 첫 영화꾼에서 미인계 전문 사기꾼 춘자 역을 맡았다. 꾼은 희대의 사기꾼을 잡기 위해 뭉친 사기꾼 잡는 사기꾼들의 예측 불가 팀플레이를 다룬 범죄 오락 영화. 오는 22일 개봉을 앞두었다.